안녕하십니까. 당독서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기입니다. 오늘은 PPT 자료 없이 한번 좀 간단한 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개인적인 그 견해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기초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 재밌는 퀴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이제 포도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속에 혈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것이 에너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이 되죠. 우리가 당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뭐 맗가당, 설탕 다양한 종류가 당이 있는데 요즘 이제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은 나쁘다. 포도당도 나쁘다, 설탕도 나쁘다, 과당도 나쁘다. 이렇게 다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이것이 과했을 때, 우리 몸에 넘쳐날 때,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는 그 당류가 있어요.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포도당, 그리고 두 번째가 과당, 그리고 세 번째 설탕.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러면 가장 나쁜 당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여기에는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거의 이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설탕, 과당 중에서 가장 나쁜 당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결국은 이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혈당으로 인식을 하죠. 혈당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시간이고, 좌측을, Y축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보면, 밥을 먹고 나면은 식후 30분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2시간 후에 이렇게 떨어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는 일반적이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 올리느냐는 전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혈당, 밥을 먹더라도 혈당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지만, 이렇게 어떤 밥을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하가 되면 저혈당 증상이, 이하가 되면 이제 저혈당이 와가지고, 뭐가 느끼냐?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밥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데 이 밥이 결국에는 이제 당을 높여가지고 이 에너지원인 혈당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이거를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이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저장하거나 하는 일에 이제 활용이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혈당이 높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대사적 문제들을 일으킨다. 뭐 평소에야 상관이 없는데 당뇨라든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혈당이 오르는 것이 상당히 건강이라든가 질환에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담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새는 어떤 거냐? 저항성 전분 같은 거. 밥이 천천히 소화되는 저항성 전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시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혈당을 최대한 올라가지 않게 낮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은 낮은데 에너지, 배고프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계속해서 잘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그런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당을 먹느냐,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그거는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냐를 이제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접하는 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쉽게 포도당, 병원에 가면 특히 이제 포도당 같은 주사도 많이 맞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설탕이 있죠. 설탕. 그리고 아주 가장 맛있는 게 과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당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쉽게 접하고 섭취하는 당류들인데, 이 당류들이 과하면 어쨌든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과했을 때 주는 영향이 서로가 좀 더 다르다. 어떤 것이 그 중에서도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순위를 먹인다면 가장 나쁜 당이 뭐냐? 저는 설탕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1등, 그 다음에 과당이 2등, 포도당이 3등. 그래서 설탕이 가장 나쁘다. 좀 황당하죠. 제가 지금까지 아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과당이 나쁩니다. 과당이 진짜 문제입니다. 과당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과당이 아니고 설탕이 우리가 피해야 될 1등 당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 안에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1차 목적은 에너지거든요. 포도당의 이런 우리 몸에서의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수많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과당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냐? 과당은 사실은 간에서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과당은 사실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사가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하나가 이쪽 가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방을 만들고 당독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뇨산을 만들고, 이런 두 갈래의 길을 갑니다. 과당은. 즉, 그래서 과당은 사실은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이 만약에 혈당이 있다, 혈당이 높다, 그리고 과당도 높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과당은 절대로 이 패스웨이로 가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 포도당이 이미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혈당이 충분히 있으면 과당은 절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아있는 과당은, 그래서 과당은 지방을 만들거나 당독소를 만들거나 요산을 만드는 대로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과당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설탕이 더 나쁘냐? 문제는 설탕은, 예를 들면 설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합쳐져.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설탕이 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설탕은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 속에 있는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들지만 설탕 속에 있는 과당은 에너지를 못 만들고 이쪽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과일이 먹고 싶다, 꿀이 먹고 싶다. 그래서 과당이 들어있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과당이 들어있는 것만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될 수 있으면 포도당이나 다른 당류가 최대한 들어있지 않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뭐 블랙커피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뭐 요거트가 됐든 아니면 과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후식으로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과당들은 절대로 에너지원으로 갈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지방이나 당독소나 요산을 만드는 쪽으로 가서 우리 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입니다. 즉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의 반은 포도당이라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나머지 반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포도당이 있을 때는 포도당만 먹는 것이 좋은 거고 과당만 먹어야 되겠다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과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과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즉 과당만 있게 되면 포도당이야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면 에너지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이쪽으로 가는 이 지방이라든가 아까처럼 당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으로 가진 않죠. 이쪽 가는 거는 최소화되고 과당이 오로지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건 뭐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지만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포도당, 과당, 설탕 중에서 가장 나쁜 당이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설탕을 넘버원으로 꼽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뭐 우리가 당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거 생활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생활을 할 때에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 우리가 접하는 당류들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이 과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사람의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당류가 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식사를 만약에 하거나 뭘 한다면 우리가 탄수화물,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다 포도당으로 전환되죠. 밥을 먹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환되기 때문에 이 위주의 식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과당을 포함하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먹고 싶다 할 때면 이것이 최소화된 식사라든가 어떤 그런 종류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설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오늘 좀 색다른 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감사합니다.